꿈냥이의 안전동화. 꼬르륵 바다에 빠졌어요. 오늘은 안전이네 가족이 강릉 바닷가에 놀러 가기로 한 날이에요. 맑고 깨끗한 바다를 만날 생각에 안전이는 잠을 설칠 정도로 설렜답니다. 우와, 너무너무 재밌겠다. 넓은 백사장, 시원한 파도 소리까지 탁 트인 강릉 바다에 도착하니 당장이라도 바다에 풍덩 빠지고 싶었어요. 엄마, 엄마, 얼른 바다에 들어갈래요. 안전아, 잠깐. 준비 운동은 하고 들어가야지. 튼튼해서 괜찮아요. 어휴, 제가 정말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안전이는 튜브를 끼고 파란 바다로 뛰어들어갔어요. 무더운 날씨에도 바닷속은 시원했지요. 야호, 신난다! 파도에 둥실둥실 떠다니던 안전이는 더 멀리멀리 헤엄치고 싶었지요. 저기까지만 가볼까? 그런데 갑자기 땅이 푹 꺼지더니 발이 닿지 않았어요. 어? 깜짝 놀란 안전이는 돌아가려고 열심히 헤엄을 쳤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파도 소리 때문에 백사장까지 들리지 않았지요. 그때 풍덩! 튜브 사이로 안전이의 몸이 쑥 미끄러지더니 바닷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으아! 물속에서 버둥거리던 안전이의 손을 부드러운 손이 잡아주었어요. 부드러운 손은 발이 닿는 곳까지 안전이를 데려다 주었지요. 어떻게 된 일이지? 나야, 나, 꿈냥이. 도와줘서 고마워, 꿈냥아. 안전아, 혼자 먼 곳까지 가면 어떡해. 바다는 아주 위험하다고. 너무 신이 나서 그만. 이제부터 내가 바다에서 노는 안전한 방법을 알려줄게. 꿈냥이 안전수칙. 1. 준비운동하고 천천히 들어가기. 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몸을 풀어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차가운 물에 몸이 놀라거든. 목을 빙글빙글 돌리고 손목, 발목도 빙글빙글 돌려줘. 깍지를 끼고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쭉쭉 펴주자. 무릎에 손을 얹고 다리도 쭉쭉 펴주자. 허리에 손을 얹고 빙글빙글 돌려주자. 마지막으로 제자리에서 콩콩 뛰며 손목을 톡톡 털어주면 준비운동 끝! 물에 들어가기 전엔 팔과 다리부터 적시며 천천히 들어가 주어야 해. 2. 준비물 체크 체크. 물놀이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보자. 바람이 잘 들어간 튜브, 몸에 잘 맞는 수영복과 구명조끼, 따가운 햇살을 가려줄 모자. 3. 혼자 멀리 가면 안 돼.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은 정말 위험해. 바다는 땅이 울퉁불퉁해서 갑자기 발이 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가슴 이상 차는 곳에 들어가지 않고 어른과 함께 들어가자. 4. 물속에서 너무 오래 놀지 않기. 물속에 오래 있으면 몸이 차가워져서 저체온증에 걸릴 수도 있어. 저체온증에 걸리면 어지럽고 몸이 떨리다가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단다. 30분 정도 물놀이를 했다면 밖에 나와서 30분 정도 쉬어줘야 해.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꿈냥아. 이제 엄마 아빠께 가볼게.
찬양이 덕분에 무사히 바닷가로 돌아온 안전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재미난 하루를 보냈답니다. 아빠,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부터 해요. 이야, 우리 안전이 멋진걸? 안전아, 다음에 또 만나? 바다에서 물놀이 할 때 꿈냥이 안전수칙 1. 준비 운동하고 천천히 들어가기 2. 준비물 체크 3. 혼자 멀리 가지 않기 4. 물속에서 너무 오래 놀지 않기